자리가 있어서 여기 앉아서 책도 보고 하려고 나왔어요, 잠시. 거의 음식이 많네, 여기는. 예쁘죠, 밖에가. 원래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밖은 이런 느낌? 수영장도 있어요. 너무 예쁘다. 제가 루카 카페에 솔티드 카라멜 라떼를 좋아하는데 여기도 루카가 있어가지고 루카 솔티드 카라멜 라떼 주문했어요. 근데 우유도 오트로 바꾸고 디카프여가지고 가격은 좀 비싸졌지만 맛이 진짜 짭짤하면서 단짠단짠 맛이에요. 와, There's many Thai people like that now. It's part of the news. Yeah. 라이오브에서 주문한 게 왔는데 거의 한 3주 걸린 것 같아요. 3주 정도 걸렸는데 얘는 프로틴 파우더인데 지금 아침에 요 그릭 요구르트에 바나나랑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프로틴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파우더 샀고 여기 보면은 보통 우유에서 나온 프로틴이 있는데 그 웨이 프로틴 파우더는 아니고 얘는 팜틴이랑 플락스랑 선플라워 시드에서 나온 거 그걸로 만든 프로틴 파우더 비건 프로틴 파우더고 그 다음에 얘는 피치티 커피 대신에 마셔보려고 그리고 얘는 스트레스 릴리프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한번 마셔봐야겠어요. 카페인이 안 들어있어서 얘도 궁금 허니 라벤더 맛 핑크 소주 그냥 되게 싸가지고 샀고 1달러였나? 하여튼 되게 샀어요. 얘는 라이프 익스텐션 투폴데이 멀티비타민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건데 비타민 C만 먹고 있는데 좀
다른 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얘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얘는 헤어스킨네일 가미 젤리 비오틴이랑 콜라겐 들어있는 건데 이건 솔직히 맛있어서 Huh?